샬롬, 성경 쉽게 읽어주는 라미입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죠? 요즘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 때문에 아주 난리도 아니잖아요. 저희 집에도 지난주에 코로나가 찾아와서 한바탕 휩쓸고 가는 바람에 온 가족이 투병 아닌 투병 생활을 좀 했는데요. 오, 확실히 생각보다 저는 좀 아팠어요. 다행히 아기랑 남편은 그렇게 막 심하지 않고 잘 지나갔고요. 어쨌든 무사히 자가격리 마치고 다시 일상생활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격리 중이신 분들, 걸렸다가 나으신 분들, 아직 안 걸리신 분들 모두 모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 18장을 읽어볼 차례인데요. 하나님의 일꾼들, 레위인들에 대한 규례가 또 나옵니다. 지겨우시다고요? 오늘은 또 다른 내용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말씀 읽어볼게요. Let's go! 성경 통독? 야, 너도 할수 있어. 제사장인 레위 사람과 모든 레위 지파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처럼 땅을 자기 몫으로 받지 못하오. 그 대신 그들은 여호와께 불에 태워 바친 제물을 먹을 수 있소. 그것이 그들의 몫이오. 그들은 다른 형제들처럼 땅을 물려받을 수 없소.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들은 여호와를 유산으로 받기 때문이오. 소나 양을 제물로 바칠 때에는 제사장의 몫을 따로 떼어 주시오. 제사장에게 돌아갈 몫은 소나 양의 앞다리 하나와 두 볼과 위장이오. 그리고 여러분의 첫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도 처음 깎은 양털과 함께 제사장에게 드리시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모든 지파 가운데서 제사장과 그들의 자손을 선택하셨소.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여호와를 섬기는 일을 해야 하오.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곧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면 그는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던 다른 레위 사람과 마찬가지로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소. 그가 받을 음식의 몫은 다른 레위 사람과 똑같으며 그 레위 사람이 집안 재산을 팔아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의 것이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거든 그 땅에 다른 민족들이 하는 못된 일들을 본받지 마시오. 여러분 가운데 딸이나 아들을 불에 태워 바치는 사람이 없게 하고 무당이나 점쟁이나 마술사도 없게 하시오.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도 없게 하시오. 여호와께서는 이런 일들을 싫어하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신 것도 바로 그런 못된 일들 때문이었소. 여러분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흠 없이 사시오. 여러분이 쫓아낼 민족들은 점쟁이나 마술사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이오.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여러분의 백성 가운데서 나와 같은 예언자 하나를 세워주실 것이오. 여러분은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시오. 이것은 여러분이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했던 일이오. 여러분은 시내 산에 모여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다시 듣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무서운 불을 다시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우린 죽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있소. 그래서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소. 저들이 하는 말이 옳도다. 그러므로 저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예언자 한 사람을 저들에게 세워줄 것이다. 내가 그에게 할 말을 일러주면 그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저들에게 전할 것이다. 이 예언자는 나를 위해 말할 것이다. 그가 말할 때 듣지 않는 사람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또 내가 일러주지 않은 말을 내 이름으로 말하거나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예언자는 죽을 것이다. 어떤 말씀이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수 있느냐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소. 만약 어떤 예언자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는데 그 말이 맞지도 않고 이루어지지도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오. 그 예언자는 자기 생각을 주제넘게 말한 것뿐이오. 그런 예언자는 두려워하지 마시오. 자, 성막에서 제사장의 일을 맡은 레위 지파는 유산으로 땅을 나눠받지 못합니다. 잘 알고 계시죠?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물들을 먹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그들의 유산입니다. 이들이 다른 지파들처럼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를 대신해서 레위지파 사람들이 전적으로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구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생계수단 없이 성막에서 주의 일에 전념하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분깃이 되어주셔서 백성들이 하나님께 바친 그 제물과 예물들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때 분깃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는 이 분깃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봐가지고 이게 뭔지 몰라서 초반부터 이해가 잘안 되고 그랬었거든요. 창세기를 읽다가 창세기는 그래도 내용이 좀 쉽잖아요. 재밌잖아요. 흥미롭잖아요. 근데
그때 처음으로 딱 막혔던 때가 이 분깃 나올 때였어요. 이게 뭐지? 이 분깃은 몫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의 분깃은 제사장의 몫을 표현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약간 의아한 부분이 있어요. 레위 사람이 자기가 살던 마을을 떠나 간절히 가고 싶었던 곳, 곧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장소로 가면, 이게 무슨 말인지 제가 좀 궁금했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보니까 스토리텔링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레위인들은 가나안 전역에 흩어진 48개의 성읍에 거주했다. 성전 봉사는 가문별로 모두 24반열로 나누어져 순번대로 돌아가며 일주일씩 성전에서 봉사하였다. 봉사 순번이 된 가문 안에서도 성전 봉사자들은 제비뽑기로 정해졌다. 따라서 일평생 한 번도 성전 봉사를 하지 못하고 죽는 레위인들도 있었다. 이런 점을 감안하여 율법은 성전 봉사를 간절히 원하는 레위인들에게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지금 모세는 이 같은 사실을 언급하고 있다. 성전 봉사를 간절히 원하는 레위인들이 그 소원대로 성전에서 일하게 되면 성전의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재물의 몫을 나누어 받을 권리가 생깁니다. 비록 물려받은 가산을 팔아서 받은 돈이 따로 있더라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재물을 나눔에 있어서 당연히 자신의 몫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와, 이런 내용 성경책에 안 나와 있잖아요. 그죠? 뒤에 나오나? 아무튼 이런 부분 때문에 중간중간 이해가 안 가고 이 아리송한 찝찝함을 느끼면서 다음 내용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몰입이 잘안 되고 재미가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안 그러신가요? 저는 이 스토리텔링 성경을 만난 게 진짜 제 인생의 신의 한 수였다고 생각이 들어요. 정말 성경 읽는데 이만큼 도움되는 책이 또 있을까 싶네요. 아, 그런데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기서 또 궁금증이 생깁니다. 8절에 그 레위 사람이 집안 재산을 팔아 얻는 소득이 있다면 그것은 그 레위 사람의 것이요. 레위인들에게도 별도의 소유 재산이 있나요? 라고 궁금해하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저도 그게 궁금했어요. 그런데 레위인들은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단지 거주할 성읍과 그 주변의 들판을 부여받을 뿐이지만 그래도 성읍에 딸린 개인 가옥은 각자가 개인 재산으로 소유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앙성소로 올라가서 봉사하려고 할 때는 그것을 팔아서 별도의 개인 소유로 가질 수 있는 거래요. 그치만 레위인들이 개인 가옥을 소유할 수 있었지만 생계 유지를 위한 기업의 땅을 분배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들은 대체적으로 가난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절기를 맞아서 잔치를 베풀 때 주변에 레위인들을 잘 챙기라고 연신 당부하신 거고, 성경에서 레위인들은 나그네, 외국인, 고아, 과부 등과 같이 가난한 자들로 분류되었던 것을 알수 있어요. 이걸 보면서 저는 또한번 느꼈어요. 아,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실 때, 우리 인간들을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닌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언제나 바짝 엎드려서 낮은 자세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하고 섬기는 그런 자세로 임해야 한다는 거. 더러는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 권위를 이용해서 스스로 높아지려는 사람들이 있죠. 뭐 사이비 교주라든지 일부 부도덕한 목회자들.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인간의 덕목은 순종과 겸손, 낮은 자여야 함을 다시 한번 이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다음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방 민족들의 가증한 풍속을 본받지 말라는 내용인데요. 정말 귀가 따갑도록 얘기하는 우상숭배에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가나안 족속들의 그 가증스러운 풍속을 절대로 절대로 따라하지 말라는 모세의 신신당부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어느 지역에나 문화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곳에서 오래 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그게 받아들여지고 그렇게 동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면 이런 이런 풍습들이 있다 라고 미리 알려주어서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고 더 단단히 주의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또 모르는 단어가 잔뜩 나오죠. 개역개정 성경에는 11절에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라고 나와 있어요. 다 모르는 단어죠. 그쵸? 이 쉬운 성경에는 주문을 외우는 사람과 귀신을 불러내는 사람과 죽은 사람의 영에게 물어보는 사람이라고 나와 있어요. 개역개정 성경을 보다가 저는 초혼자를 처음 결혼하는 사람 자 15절에서 22절까지는 여호와의 특별한 예언자에 관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추후에 모세 같은 선지자를 세워주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누굴까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일까요? 답은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를 비롯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출현하여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이끌어 나갈 주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언자들 중에 예언자이신 메시아 예수를 가리키는 거죠. 예언자 오브 예언자. 메시아 예수야말로 참되고 영원한 대예언자로서 그분의 모든 말씀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참된 생명과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또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점쟁이의 점괘와 예언자의 예언을 어떻게 구별하나요? 점쟁이나 거짓 예언자들의 특징은 첫 번째, 거짓 예언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말을 자기 마음대로 전하는 자다. 두 번째, 거짓 예언자는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는 자다. 세 번째, 거짓 예언자는 비록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할지라도 하나님의 예언자 된 아무런 증표가 없다. 이게 약간 애매할 수 있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자, 하나님의 참된 예언자는 하나님에게서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다.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지 않은 자로서 자기 말을 하면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다. 크게 분류하면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 뜻대로. 그래도 실제로는 분별하기가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겠죠? 네, 오늘 이렇게 신명기 18장 같이 읽어봤는데요. 레위인들의 삶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통치 방법에 대해 잠시 묵상할 수 있었고요. 제가 아까 사이비 교주 이야기 잠깐 했었는데 지금 시대에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영적으로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거룩한 메시지와 자신의 욕망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하는 죄악의 메시지를 잘 판단하고 걸러내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 궁금하신 점들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샬롬!